개드립 파라다이스 김유식스 디스인사이드 유식 대장의 구치소 체험기. 저도 형사 재판을 한 3년 받았는데 저는 무죄가 나와서 구치소는 안 가봤습니다. 하지만 진짜 구치소라도 가고 싶더라고요. 무죄가 나오니까 3년 동안 너무 허비를 한것 같아서 차라리 3년 동안 가서 밥이나 공짜로 먹을 걸. 그게 벌써 한 10, 한, 거의 20년? 17, 17년 정도 됐네요. 아, 판결 나온 게. 그러니까 그 18년 전부터? 와, 하여간, 인생 참, 오래 살고 볼 일이 아니라, 아, 뭐 사람들이, 많은 사람들이 뭐 구치소, 교도소 이런 데는 절대 가면 안 된다라고 했는데, 이 유식대장 가가지고, 책도 쓰고, 물론 저분은 하고 저는 틀리죠. 저는 완전히 무죄가 나와가지고, 사실 제가 한 일도 아닌데, 제가 그냥 사건에 연루돼서 제가 재판을 받고, 다른 사건을 저지른 사람들은 안 받고, 뭐 옛날 인터넷에서 벌어졌던 일입니다. 괜히 제가 판례를 몇번 만들어냈는데, 살다가 한두 번? 세 번? 한 번은 제가 기소를 당해서 이제 판례가 나왔고, 또한 번, 그러니까 무죄가 되는 판례, 또한 번은 좀 비슷한 사건인데, 어쨌든, 그것도 제가 아주 중요한 판례를 반대편에 서가지고 이제 했는데, 근데 지나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. 아무것도 아니에요. 아무것도 아니야. 다 쓸데없는 일이었어. 그 있잖아, 뭐 덧없는 인생 뭐 이런 거 같이. 야, 어떻게 살다 보니까 갑자기 막그 20년 막 지나가더니, 사실 알고 봤더니 그때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건 하나도 다 중요하지가 않았고, 지나고 보니까 그 모든 것들이 다 아무것도 아닌, 시간이 모든 걸좀 허무해요. 옛날에 뭐 수많은 그어 선조 뭐 들이 이제 했던 얘기도 있잖아요. 뭐 장자나 뭐 도가 뭐 이런, 뭐그 사람들이 삶에 있어서 느낀 거랑 제가 느낀 거랑 뭐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. 인생은 지나고 보면 다 아무것도 아니었다. 그러니까 즐겁게 삽시다. 이제 인생도 얼마 안 남았어요. 아이고, 눈 주름살 보세요, 주름살. 아우, 이제 몇 년만 지나면 할아버지 될 텐데. 아, 스트레스만 너무 받습니다 요즘에. 인생 다 필요 없고, 이 늙는 거 자체가, 그거 자체가 괴롭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. 여러분들도 늙기 전에 노세요. 늙으면은 놀고 싶어도 못 놀아요. 부모님들 하던 얘기, 그 얘기가 그 가슴에 비수로 꽂히는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. 여기까지.